제3장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자기 혈당 측정기 사용 방법.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식사요법,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약물 치료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혈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기 혈당 측정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병원을 방문하여 단순 간이 혈당을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일상에서의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혈당 측정은 본인의 혈당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혈당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검사법입니다. 검사 결과의 차이. 자기 혈당기로 측정한 혈당은 검사 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해 병원에서 검사한 혈당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혈당검사는 정맥혈을 채취하여 혈구 성분을 가라앉힌 다음 혈액의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측정합니다. 이에 비해 집에서 측정하는 자기 혈당 검사는 모세혈관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혈 과정에서 모세혈관 주위에 조직액이 섞이면서 10에서 15% 정도 포도당 농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나오는 자기 혈당 측정기는 이러한 현상을 미리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병원에서의 혈당치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약간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오차는 의학적 판단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기계 혹은 소모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혈당 측정법.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혈당 측정기는 사용 방법이나 혈당 측정이 필요한 혈액량, 측정에 걸리는 시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자기 혈당 측정기를 구입할 때는 자신이 조작하기 쉬운 기계인지, 크기가 적당한지, 수치 등이 보기 편하게 표기되는지, 비용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기 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먼저 측정기의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조금 냅니다. 그리고 검사용 시험지에 소량의 혈액을 묻히면 기계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감지하여 혈당을 표시해줍니다. 하지만 기계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은 각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혈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비누로 손을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검사합니다. 알코올로 소독한 경우에도 알코올을 완전히 말린 다음 검사합니다. 시험지에 습기와 직사광선이 오래 닿으면 측정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에 들어있는 시험지는 공기에 오래 닿지 않도록 바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혈할 때 혈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손가락 끝을 짜거나 자극을 주면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 번 사용한 체혈침은 버리시고 여러 번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체혈침을 여러 번 사용하면 침끝이 마모되어 체혈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체혈 시 통증을 줄이는 방법. 일반적으로 바늘이 작고 예리할수록 통증도 적어지므로 통증 때문에 혈당 측정이 꺼려진다면 바늘의 크기를 조절해 보십시오. 체혈침은 찌르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를 시험해 보아서 가장 덜 아프다고 생각되는 단계를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손가락 끝의 중간 부위보다는 가장자리를 찌르는 것이 덜 아픕니다. 검사 시기와 횟수. 혈당 검사는 주로 식전, 식후 2시간, 그리고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제든 혈당 수치가 궁금할 때는 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횟수와 시간은 혈당 조절 정도나 약물요법 또는 인슐린 주사 사용 유무, 저혈당 위험도,
특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혈당 검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